MBC와의 어떤 그런 것에 참 묻자라면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연락도 자주 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개모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항상 이렇게 친분을 토했던 그런 관계라서 그런 것들이 사실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런 편안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걱정될 부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런 편안함이 지금 우리 캐릭터와 우리 드라마의 색깔을 입히는 데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딱 98%의 어떤 준비를 통해서 2%의 부족함이 있다면 현장에서 정리 미션을 거친 것 같습니다. 어머,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정유미 씨, 네. 와. 준비했어요? 지금 좀 심쿵했죠, 솔직히? 네? 좀 심쿵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전 작품은 검사라는 캐릭터였고 네. 직업군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전혀 다른 또 의사인데 이런 전문 직업을 연기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정말 그 직업을 택할 때까지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얼마만큼 능숙하게 해온 그 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진짜 이게 체력도 너무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서 그런 거를 이제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허가를 받고 네, 동의를 구한 상태로 이제 참관을 하기도 했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사제가 됐건 의사가 됐건 이번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정말 소중한 어떤 생명을 구한다 구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 에피소드마다의 그런 거를 각자의 역할 안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돌하는 거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고 네 이제 뭐 앞으로 촬영에 나갈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더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